여러분, 새로운 일자리에서 혹은 다른 사람한테 일 맡길 때 잘 부탁합니다 이런 말 쓰시죠?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첫 출근인데 좋은 인상 줘야겠지? 아, 긴장된다. Oh, hi there. Are you that new guy, Taejun? I'm Jake. We'll be working together. 아, 반갑습니다. 아, 좀 부족한 점 많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I'm not a perfect person, but I look forward to your kind cooperation. Oh, okay then. Alright, well, I'll see you at lunch. 뭐지? 얘에게 인사했는데 뭐지? 사전에서 잘 부탁해요 검색하니까 I look forward to your kind cooperation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 추천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의 친절한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번역기 돌린 로봇 느낌 있거든요. 게다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애가 좀 부족하지만 이런 말을 영어로 번역하지 마세요. 겸손한 한국어 표현인데 미국인들은 모자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 미국인들은 자신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부족하다고 하지 마세요. 아무튼 부탁합니다 말할 때는 무엇보다 영미권의 문화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잘 지내는 거를 미국인들은 부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일 시킬 때도 미국인들은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 제대로 부탁해요 이런 의미로 말할 필요 못 느껴요. 그래서 딱 맞는 표현이 없고 이런 표현을 그냥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올리버쌤 안 쓰니까 좀 어색해요. 뭔가 빠트린 느낌 드는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신 쓸만한 표현을 상황별로 정리했어요. 업무를 주면서 말할 때는 Could you upload that to the database? I appreciate it. Could you upload that to the database? I appreciate it. 아기나 애완동물 맡길 때는 Thank you for doing this. I know you'll take great care of them. Thank you for doing this. I know you'll take great care of them.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I'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all of you. I'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all of you.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I'm very excited to meet you all. I'm very excited to meet you all. 자, 이제부터 잘 부탁해요 표현 어색하게 말 안 해도 되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I'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all of you.